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한 2% 가까운 상승세. 오늘 바이오주들 헬릭스미스를 제외하고는 대표 바이오주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라든지 트루시마 같은 그런 뭐 미국과 진출, 유럽 진출 앞두고 있는 그런 신약들이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있어서 4분기에도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상승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볼게요.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전자인증도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는 그렇게 급등하지 않더니 오늘은 초강세입니다. 20% 가까운 급등 랠리 현재 펼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고요. 필 옵틱스 볼게요. 대형 OLED를 향한 투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관련주 가운데 필 옵틱스 쪽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근데 상승분이 장중한 때는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여놨네요. 중국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있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8,66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차 관련주 볼게요. 정부가 미래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1위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뭐 일단 수소차, 전기차의 경쟁력은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 내놨고요. 더 나아가서 하늘을 나르는 차, 플라잉카를 빨리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잉카라, 정말 이제 몇 년 이후면 우리 눈앞에 하늘을 날고 있는 자동차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못할 강세를 보이진 않지만 일단 현재 움직임 챙겨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샘코, 베젤 같은 종목들을 오늘 플라잉카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젤은 상한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미래형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신기해지긴 했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고 이거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완판 행렬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화웨이가 우리도 접는 스마트폰 내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스마트폰에는 홀로그램 기술이 나온다고 이제 스마트폰 누워서 뭔가 입체적인 무언가가 뜰 건가 봅니다. 이런 관련한 기술들을 담은 수혜 업체들을 찾기가 또 급급한 그런 오늘이었는데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종목들도 SNS 3D 팩토리라는 자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홀로그램 관련주로 또 엮이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BH도 3% 가까운 상승세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들 진단 들어갈 거고요. 화장품주,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11월 11일 광군절 때 이게 하루에만 진행되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하루에만 30조 원이 넘는 돈이 팔려나가는, 그 물건이 팔려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화장품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마케팅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시각으로 볼지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IT 부품주 가운데 네페스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이후에 반도체 후공정, 부품주, 소재주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페스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광군절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광군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화장품주들이 많이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관광객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사실 지금 명동에 가보게 됐을 때 중국의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사실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여의도공원 갔었는데 네. 중국이 단체 관광객처럼 보이는 네. 이 한 무리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래도 예전 대비 많이 회복을 하면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좀
조금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뭐 전용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게 된다라면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이 많이 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이 임기 내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마다 오는 사실 이벤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물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절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만약 예상 대비 오히려 적게 매출액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가에는 조금 많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화장품 주들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지금 어디선가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찾지 못한다라면 사실 예전의 그 영광을 누리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점수를 주지는 않으실 모양이에요. 투자 의견은 뭐 중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네, 글쎄 의견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이 부분이 담보가 됐던 부분이 예전에 화장품의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사실 많이 잃었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신규 시장을 진출하지 않는 한은 사실 화장품 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뭐 저가 매수 관점 뭐 이 정도로 받게요. 화장품주 투자 의견 글쎄요 찍고요. 추후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넘어갈게요. 최근 IT주들의 상승세가 스마트폰 부품주도 그렇고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도 스마트폰 부품주에도 대부분 일단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합의가 1차적으로 상징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T주 계속적으로 눌림을 받아왔던 부분 그런 풀리 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비차익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IT 하드웨어 관련적에서 전반적으로 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이미 좀 풀려나가고 있고 실적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11월 달에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일단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IT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이슈성도 있고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삼성 쪽에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도 모두 다 완판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 이런 이 갤럭시 폴더블 관련된 이 종목들이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KH 바텍이라든지 캠프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적으로까지 과연 어느 정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아직은 조금 미확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애플 관련주는 네. 어때요? 사실 아이폰 신작이 가격을 확 낮추면서 판매는 분명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응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국내는 뭐 예약만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관련 부품주들 쪽으로도 좀 매기가 쏠릴 가능성은요? 이미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요. 네. 사실 애플 관련돼서 중국에서의 강력한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800만 대가 이상으로 추가 주문이 들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외국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애플이 신고가 갱신을 그 사상 이 시가총액 1위로서 다시 이제 탈환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 이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도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LG 이노텍 뭐 대장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BH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실적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결론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카메라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카메라 네. 대수의 채용 대수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 MCNX라든지 파트너리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 좋아요 찍을게요. 그리고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 홀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먼 얘기일까요? 홀로그램 뭐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봤던 게 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폴더블 자체도 그런 부분이 다 영화 속에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현실화가 점차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홀로그램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폴더블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홀로그램이 네, 나오게 될 거니까 네. 일단 폴더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말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폴드 관련돼서 2차의 신규 모델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이미 뭐 이 PI 부분을 이 글라스 부분으로 이제 채용을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일단 홀로그램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몇 년 이후에는 그냥 과장님 막 홀로그램으로 전화로 통해서 막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럴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또 높겠죠. 네. 자, 빨리 시간이 없네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넷패스요 볼 거고요. 넷패스 최근 몇 달간은 옆으로 기는데 올 한 해 상승률은 뭐 엄청났어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해요. 일단 넷패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1위를 탈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EUV를 장비를 한 3조 원 정도 투자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넷패스가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패스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으로서는 사실 대체 불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넷패스 거기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주가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욱더 올라갈 요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고점 그 역사 신고가가 36,100원인데 이 충분히 이 뚫어낼 수 있고 신고가 랠리 더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따로 목표가는 잡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 흐름 쫓아가 보면서 오늘 짝의 토픽이거든요. 넷패스 좋아요 찍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유한타 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전 세계를 그동안 뒤흔들었던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또 EU와 영국도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느니 예상한 대로 최저 수준인 1.25%로 금리를 한 번 더 이달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내외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부터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71% 상승하면서 2082.83포인트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가 조금 강하게 달렸습니다. 오늘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90선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지수는 좀 제한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8%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651.9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강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0.2%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1188원 10전에 종가 형성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상해 종합지수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오전장 내내는 계속 강한 모습 보이면서 30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탄력이 살짝 반납된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298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도 1%,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추가로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1.2% 상승하면서 22472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은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462억 원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이 1618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기금을 중점으로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됐고요. 개인은 1450억 원 파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외국인들이 530억 원 사들이면서 홀로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29억 원 소량이지만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스탠스가 자세하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29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446억 원 매도 우위를 기관과 동반해서 보인 모습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IT주들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대형주, 중소형주 강하게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IT주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5만 90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후장 들어서는 탄력을 살짝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4거래를 연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대량 수급을 유입해 주는 모습입니다. 5만 7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SK이닉스 역시 8만 24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1.4%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직전 고점이 8만 4600원대였었는데요. 삼성전자와 이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1.4%의 상승 보이면서 시초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삼성전기도 2%대 강한 상승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카메라 모듈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강했었는데 LG 이노텍이 트리플 카메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까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G 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라는 오늘 소식이 특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LG 이노텍이 4.7%까지 탄력을 키워가면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12만 2천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같이 자주 언급되는 엘비소니콘도 4% 강하게 상승하면서 8,5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폴더블폰 관련주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계속해서 완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폴더블폰 관련주도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폴더블폰을 접는 기술이 힌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KH 바텍은 이 힌지 기술을 공급하는 오늘 회사입니다. 8.9%까지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3,400원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14,000원 근접하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도 2.3% 강했고요. SKC 코롱PI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32,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오늘 호재가 하나 들어오면서 대형 제약 바이오주를 일제히 좀 투신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차례 걸쳐서 제재를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인데요. 대법원이 이 제재 집행을 정지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큰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3.9%,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4만 원선까지 다시 고점 부근까지 근접해 오는 모습이고요.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영진약국도 4%대 강세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 근접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8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급락했던 제약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부정적인 이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의 임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성공 가능성을 20%로 대폭 날을 잡혔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24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레포트 효과 때문일까요? 장중 18%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종가도 체크해보시면 9만 원 선에 다시금 내어준 모습입니다.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저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89,800원에 헬릭스미스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시세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번에 또 한 번 경기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만약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국내에서 총 15번째로 확진 판정이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돼지열병 관련주들 마니커가 7.2%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마니커 FNG도 12%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백강소재 체리브로도 4%대 1%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친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월 16일 수요일에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